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의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또는 이런 식의 기본 차트를 이렇게 유추원에서 사용하는 연필 모양의 이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클릭할 때마다 최대값을 찾아주는 이런 식의 이쁜 그래프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 버던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요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에서 연습시트로 와주시고요 일단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Alt+N+R로 차트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서 묶은 새로 막대형 차트를 이렇게 확인 눌러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목과 밑에 세로축 그리고 눈금선은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의 세로 막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와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간격 너비가 있는데요 이 값을 10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차트의 넓이가 넓어지면서 차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차트 위에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삽입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 도형에서 밑에 보시면은 이 순서도에서 이 둥그런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요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 돌리실 때요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돌리시면은 정해진 각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90도 직각으로 돌리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드셨으면은요 이 도형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차트의 세로 막대를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형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도형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긴 도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써서 이 도형의 비율을 일정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키보드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이전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막대 중에서 가장 짧은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장 짧은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막대의 절반의 길이를 이렇게 확인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높이와 동일하게 다른 도형에도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가장 짧은 막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도형에 일정한 비율로 넣어 주면은 문제 없이 도형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이 도형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이런 식의 둥근 모서리의 도형을 택했기 때문에 이 짧은 막대의 절반을 취했지만 만약에 긴 모양의 연필 모양이나 또는 고양이 모양, 사람 모양 등등을 할 때에는 이 비율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다가 추가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도형은 지워주시고요 옆에다가 나머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 나누기 2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미남수를 통해서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줄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는 자동 채우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요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통해서 최소값의 절반을 이렇게 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최소값인 30%의 절반인 15%가 이렇게 구해진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성장률에서 이 최소값을 뺀 값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존 차트는 지워주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키보드 Alt+N+R로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모든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 중에 누적 세로 막대형 그래프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 차트 제목과 세로축 그리고 눈금선은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밑에 범례도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전과 동일하게 이 계열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간격 넓이를 100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연습 시트의 우측으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도형이 있거든요. 여기 홈에서 찾기 및 선택에 오셔가지고요. 개체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도형을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키보드 컨트롤 X키로 잘라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을 옮겨주시고요. 차트도 이렇게 밑으로 보기 좋게 옮겨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요. 다시 이 차트의 윗부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차트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 위에 계열값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선택하셔가지고요. 이 하나의 계열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 줄게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셨으면은요, 이 밑에 있는 차트의 색상도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도형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씩 바꿔줄게요. 여기에서 채우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채우기 색상을 바꿔주시면은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장률을 제가 이런 식으로 50% 또는 80% 바꿔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높이가 자동으로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배경이 비어 있어서 뭔가 허전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완성 시트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을 넣어 줄 건데요. 다시 연습 시트로 오신 다음에 이 배경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가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키로 열을 두 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배경 나머지로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배경 최소 나누기 2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배경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 둥그란 도형의 경우에는 비율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값을 구한 값에 나누기 2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난수를 통해서 이 성장률 범위에서 키보드 F4키로 셀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통해서 최소값의 절반을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100%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100% 빼기 이 값으로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추가한 이 데이터를 위에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와줄게요. 자, 그리고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저희가 추가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가 이렇게 위에 얹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차트의 보조축을 활용해서 이 두 개의 차트가 겹쳐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와 줄게요. 자, 그리고 혼합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준 이 나머지와 최소 나누기 2를 이렇게 보조축에 넣어 주시고요.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둘 다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겹쳐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보조축의 경우에는 이 세로축의 값이 0부터 120까지의 값이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축의 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축에 오셔가지고요. 기본 세로축을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기본 세로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에 와주시고요. 여기에서 최소값은 0으로 최대값은 1.0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더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차트의 높이가 맞춰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배경 차트의 색상은 옅은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도형은 여기 이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차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블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값이 잘 보이도록 레이블을 추가해 줄 건데요. 시트에 오신 다음에 이 위에 계열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실제로 위쪽 부분에 있는 데이터 값은 1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값은 이 성장률 범위이기 때문에 이
레이블에 표현되는 값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와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이블 내용에서 셀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카톡이 와서 다시 할게요. 레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레이블 내용에서 셀 값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 성장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레이블의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라운드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좀 크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레이블의 경우에는 좀 더 축에 가깝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위치를요 레이블 옵션에서 축에 가깝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축의 경우에도 글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트는 복사하신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바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차트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둥그런 모양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기타 아이콘 시트에 여러 가지 도형을 넣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을 복사하신 다음에 연필 모양 시트에 오셔가지고요 이 연필 모양 시트 위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밑에 색상을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위에다가 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필 모양 도형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밋밋한 차트 대신에 PPT 발표에 사용되는 세련되고 예쁜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최대값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